이제 순두부찌개 완성됐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깻잎 장아찌로 만든 양념장. 그래, 너무 완벽하면 사람이 안 돼.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은데? 굴이, 굴 좋아하신 분들은 많이 있나요? 양념장 넣어가지고. 윤기가 잘 흐르지 않나요, 그래도? 콩나물도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땡튀님 왔어요? 안녕. 아. 구운 타이밍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맛있네. 물을 좀 적게 잡아요, 부인님. 순두부찌개. 이게 굴 순두부찌개거든요? 굴하고 생새우 넣어. 많이 마십시오. 계란 위에 올라가서, 계란이 또 위에 올라가줘야지. 이왕 한 김에 한식 자격증 따라고? 나 한식 자격증 별로 안 따고 싶은데. 오늘 낮부터 약간 보들보들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내일 아침에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딸기는 밥안 먹었어? 밥안 드신 분들 어서들 밥좀 드세요. 요리하기 괜찮지 않냐고요? 귀찮긴 하죠. 귀찮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해서 먹는 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귀찮음보다 더 커요. 아, 무한도전에 극한 알바 굴 까는 거? 아, 못 봤어요. 근데 예전에 저굴 많이 깠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굴, 지금은 거의 양식인데 예전엔 다 자연산이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굴을 따오면 그 시장에 팔려고 같이 까요. 장갑 끼고.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진짜. 저도 굴잘 까요, 여러분. 취직해야겠다. 아니, 통영 아니고. 지금은 서울 살고, 집 시골이 고흥이에요, 고흥. 아, 그러면 통영이에요? 개운해. 겉절이 하나 올려서. 아니, 소나물 아니고 모나물. 모나물. 어제 만든 모나물. 겉절이 하나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굴밥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거 잘하면 맛있는데. 굴밥은 굴이 항상 탱탱하게 살아있는 게 설명이자. 서울 강동구에 살아, 강동구. 무담을 얼마나 맛있네요. 아, 선생님 굴밥 먹어봤다고. 굴이 싱싱한 거는 비린내 안 나요. 전 생굴을 못 먹어가지고 생굴은 너무 비린내 나서. 굴을 비린 맛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긴 하시던데 지금은 잘 먹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아예 입도 안 댔어요. 시골에 맨날 이제 까기만 하고 명절 때도 굴 떡국 끓여주거든요. 우리 소고기 안 하고 막 맨날 이제 굴 떡국만 해주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만하라고 맨날. 그게 건강식인지도 모르고. 선생님. 선생님 여깄니? 낮에 야채 많이 먹어가지고 밤에는 못 먹어 별거. 치매효과. 깻잎이 그리고 좀 짜게 먹거나 이러면 칼륨이 많아가지고 나트륨 배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깻잎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좀 짜게 먹는 이런 순두부찌개나 이런 거 먹을 때 깻잎 많이 드시면 좋아요. 지금요? 지금 밤이지. 아까 오후에. 아,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곰탱이 사발 엄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간장을 좀더 비벼서. 뜨거워. 속이 막 뜨끈뜨끈하네요. 안경 벗고 싶,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다고? 얼른 한잔 드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나, 아니면 안경 쓴게 나. 대각견님은. 원래 안경 안 껴요. 눈이 부었을 때 껴요. 안경 쓴게 좋다고? 아, 안경도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맛있다. 뭐 어찌됐건 맛은 있네요. 이게 거의 양념장 맛으로 많이 먹긴 하지만 어찌됐건 맛은 있네요. 파래 아니고 날파리도 아닌데 목인가? 맛있어 보여요, 부인님? 깻잎을 좋아해가지고 깻잎에 싸서 깻잎에 싸가지고. 껍질이 안 빠졌다. 함주보다 깻잎이 좋다고요? 난두개다 좋아요. 근데 깻잎을 나더 좋아하긴 해요. 깻잎 향을 좋아해서
그 졸리진 않던데. 하얀 거는 무나물. 무나물. 무가 요즘 맛있어가지고 무나물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서 드세요. 밥이랑 비벼가지고. 순두부에다가 밥이랑 올려서, 오. 자, 밥이랑 순두부랑 한입 드세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 약간 리조또 느낌. 아, 맞아요. 아, 조또. 리조또. 야, 그것도 금지예요, 진짜? 와. 약간 죽처럼 됐어요. 우리 망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맞나? 뭐 어찌됐건 맞아. 여기는 몸만 쓰면 다 하트야. 어찌됐건 맛있는 한 끼를 먹으면 되니까. 오늘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트 말고 별. 아, 하트 말고 다른 글자가 나온 게 있어요? 설마 할머니도 그걸라고? 아, 방장에 설정을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소화는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설정하는 것 같아. 아, 진짜? 뭐 시켜 드시게요? 헐, 밥을 제가 10분 만에 다 먹었어요? 와우. 참치 김치찌개? 그걸 시켜 먹어야 아까워.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켜 먹는 게 제일 아까워. 귀찮아가지고 빨리 눕고 싶은 날은 진짜 다 귀찮아. 바나나봉 안녕. 오므라이스 해먹는 게 소원이라고요? 오므라이스 해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소원까지야. 조금만 더.
오므라이스 그렇게 안 어려운데? 그러고 보니까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이런 걸 전통 안 하네요. 한번 해야겠다. 아, 일본 오므라이스? 그러니까 일본 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내 입맛은 별로 안 맞아. 너무 일본 음식은 너무 달아. 하긴 모양 잡기가 오므라이스는 힘들죠. 뭐 안에 속 재료야 뭐. 먹고 나면 약기도 맛있죠. 오므라이스 계란 넓게 펴가지고 그 위에 밥 얹어가지고 그럼 되긴 해요. 아, 딴 건 안 먹었고 그 두 개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뭐 일본 음식, 뭐 일본 라면도 있고. 아, 그렇게 다 실패했다고? 좀 넓은 접시를 써요, 넓은 접시를. 새우초밥이요? 아유, 입이 아직은, 아직은. 먹는 얘기 슬프다고요? 왜 슬퍼? 아, 다 먹고 싶으니까? 아, 바나나 뭐 먹는 얘기 즐거워? 상상하니까? 맞아, 맞아. 나는 먹는 이야기 하면, 아, 저걸 다음에 그러면 먹방 때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해요. 먹는 이야기 하면 저는. 홍어 못 먹는 사람 많아요. 나도 홍어는 잘 못 먹어요. 그래요. 곰탱님, 얼른 가져가요. 죽 같은 밥이라도 괜찮다면 어서 가져가요. 배 작으신 분은 이거 한 그릇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남았다. 어제 만든 죽도 남았는데. 이게 문제예요. 만들어 놓으면 항상 남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봤어요. 다르게 짜고 먹는데. 그럼 내 입맛이랑 다르네요. 나는 싱겁고 담백하게 먹는 스타일이라. 마지막 순두부로만 마무리. 호빵 고구마를 케찹이랑 같이 먹는다. 나 케찹을 싫어해요. 마요네즈 케찹 이런 거 싫어해. 아, 배불러. 완성.